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일부 세미나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T세포와 노랑세포 T세포입니다. 암세포가 만나면 항상 암세포는 반드시 T세포에게 뭐를 보여줘야 된다? 뭐를 제시해야 된다? 신분증. 암세포는 갈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이 갈색 신분증을 T세포한테 제시해 주면 이 T세포가 아, 너는 뭐구나? 암세포구나 라는 것을 recognition, 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T세포에는 표면에는 또 이런 다른 민원 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암세포가 이 민원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T세포에 민원 창구에 접수를 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T세포가 어떻게 된다? 자, 처음에는 recognition.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창구에다가 민원을 접수시키니까, 이제는 T세포가 어떻게 됐다고? activation. T세포가 활성화가 됐어. 그래서 활성화가 돼서 어떻게 하냐 하면, T세포가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다가 주입을 시켜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destruction, 파괴입니다. 암세포가 죽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지금 암세포가 T세포한테 이렇게 하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줬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T세포에게 이렇게 민원을 접수시키는 건 무슨 민원일까? 뭐 해달라는 요청일까? 죽여달라는 요청. 자, 자,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암세포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T세포한테 뭐예요? 저 이제 암세포로서 못 살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자, 자, 암세포는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원수지, 원수.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암세포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 암세포를 탁 안아줘. 그런 암세포가 이렇게 돼. 암세포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 그런 원칙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의 치유, 사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봅시다. 로마서 12장 원수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란 건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원수를 미워해요. 그렇죠.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에서는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 암은 나의 뭐예요? 원수야. 원수니까 미워 안 미워? 미워요. 그리고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구도 다쳐요? 자기 자신도 다쳐. 그러면 나도 다치고 원수도 다치면 암도 다치면 자꾸 그렇게 할수록 서로 간에 뭐가 치솟아요? 악이 치솟는다고. 그러니까 싸움은 더 치열해져. 그 치열해질수록 암도 그냥 녹초가 되고 누구도 함께 동시에 녹초가 돼요. 나도 녹초가 되는 그런 치료가 이 세상의 치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암과 함께 나도 같이 싸우다 보면 결국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뭐가 죽어요? 암이 죽어요. 그럼 이 세대의 치료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자. 생명의 원칙은, 이 세대의 원칙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가 서로가 다 뭐예요? 죽는 원칙.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원칙은 뭐예요? 네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줘라. 그러면 놀라운 뭐예요?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왔어. 여러분 최근에 왔어. 우리 그 카이스트에서 아주 그 조광현 교수라는 분이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조광현 교수가 암세포를 열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암세포도 다시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제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까지 나와 있고, 3세대 항암제까지 나와 있어도 지금 암을 속 시원하게 고칠 수가 없고, 이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도 이거 가지고는 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 4세대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럼 4세대 항암제는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일지라도 그 암세포는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어? 정상세포였다고. 그래서 옛날에 정상세포였는데 암세포로 변했어.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줄기세포 배웠잖아요. 줄기세포. 그렇죠? 지금 우리 피부세포나 간세포나 뇌세포나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세포들이 다 본래는 시작할 때는 무슨 세포였다? 줄기세포였다. 그래가지고 그 줄기세포들이 다 변해가지고 뇌세포도 되고 피부세포도 되고 뼈세포도 되고 간세포도 되고 그게 본래가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273 종류의 여러 무슨 세포? 273 종류의 여러 가지. 가지, 그런 걸 무슨 세포라고 그래요? 가지 세포라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 어디에서? 줄기에서.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 하면 273가지래요. 그러니까 줄기 세포가 몇 가지를 낸 거예요? 273가지를 낸 거예요. 그런 273가지의 종류의 가지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가지 세포들도 본래는 어디서 출발했으니까? 줄기 세포에서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줄기 세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든지 골라서 그 세포, 그 가지 세포를 골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줄기 세포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강의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 진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런 거를 알아. 그래, 줄기 세포도 줄기 세포가 가지 세포가 된 것처럼. 가지 세포들도 뭐예요? 줄기 세포로 되돌아올 수 있잖아. 그러므로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된 거니까 암 세포가 돼도 정상 세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날 수 뭐예요? 있잖아. 이래 힘이 된다니까.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 생기는, 그 힘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다가 잊어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금방 이 간증하신 분도 항상 뭐요? 그 평안한데 그 놀이터에 쉼터에 가면 뭐 그냥 뭐 듣는다고?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듣고 또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힘이 불쑥불쑥 생기를 불쑥불쑥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고. 자, 그래서 이 4세대 항암제는 암을 리버전 시키는 것이다. 암을 되돌리는, 암을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항암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암세포는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암세포는 파란색 세포로 했죠. Cancer cell. 그 다음에 갈색 세포, normal cell, 정상세포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다섯 종류의 물질이 활발하게 생산되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런데 암 환자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SETTB1이라는 요 물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많이 생산돼가지고 이 SETTB1이라는 물질이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다시 복구하게 하는 이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 꺼놓고 있는 거야.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이 물질은, 이 파란색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요? 유전자를 끄는 물질이야. 이 좋은 물질,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다섯 가지 종류의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꺼놓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은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이 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 물질만 잘 생산되면 암세포들이 다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는 거야. 암 환자들은 왜 꺼져 있다고? 이놈의 자식, 이 파란 놈, 파란 놈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 그 파란 놈은 뭐 하는 거라고? 유전자 끄는 놈이야. 그런데 유전자, 이 좋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꺼버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어쩌면 되겠어? 이 유전자 끄는 물질이 너무 뭐요?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야, 암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물질을, 유전자 끄는 물질이 어떻게 잘 생산되지 못하도록. 왜 좋은 유전자를 끄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암 환자들은 이 좋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 다 꺼가지고 저걸 생산되지 못하게 하니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뭐예요? 못 가는 형편이야, 지금. 그 왜 끊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내가 원수를, 그렇죠,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거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요? 죽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막 미워. 너 어떻게 고소를 해? 말아? 뭐? 이래 가면서, 그러면 내가 복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원수를 갚지? 막, 그래서 밤새 내내 잠도 못 자고, 막,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미워하면 할수록 뭐를 못 받아요? 생기를 못 받아. 생기를 못 받으면, 이 유전자가 다 꺼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끊느냐 보니까 얘가 많아져 가지고 쟤들을 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아, 원수, 미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아, 나도 옛날에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을 뭐예요? 한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달라졌어. 그래서 하나님,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겠죠? 그러면 이 물질이 어떻게 될까?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꺼졌다가 켜지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반응을 한다? 뜻에 따라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전자가 뜻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한다. 그 뇌파는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고 그 생체 전자파는 드디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변화를 시킨다. 자,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우리가 뉴스타트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뭐를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가져라. 즉, 이 세대는 조건적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죠? 내 원수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해서 원수도 용서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자, 암은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야, 그렇죠? 내 원수는 다 악이야. 악을 뭐로 갚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고. 자, 현대 의학의 치료는 암은 악이야. 그걸 무엇으로 갚아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도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치료법이에요. 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선이란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원수를, 악한 원수를 너도 악해져서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원수를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대체하라. 맞죠? 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해라. 그러니까 심지어 원수조차도 어떻게 화목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봐라. 그러니까 심지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의 원수 암세포들마저도 어떻게 한번 사랑해봐라. 자,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 참 끝내주는 말입니다. 네 원수가 생기거든. 네가 직접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래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 나한테 맡기라.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네가 네 원수를 복수를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니까. 내가 복수, 원수를 갚으면 뭐예요? 나의 조건적 본성은 원수가 미워, 미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본성이야, 우리 본성은. 그러니까 원수를 죽이게 돼. 마치 우리가 암 치료하듯이. 원수를, 악한 원수를 선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악한 원수를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원수 갚는 거 맡겨봐야 너도 죽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뭐하심에 맡기라? 네, 진노하심에 맡겨.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늘 아침 시간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빠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놈이 어떻게 도망 나가버렸어.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이 아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도망갔다 돌아왔다 그러질 않아.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 다 그 아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들의 잘못이지만 아빠는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다. 자기 잘못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식으로 자 이런 표현을 무선적 표현이라고 하면 역설적 표현. 그 역설적 표현이라는 건 반대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반어법. 여러분 반어법을 여러분이 잘못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져요. 자, 반어법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반어법이 있어요. 옛날에 요즘도 국어책에 그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 진달래꽃이라는 그 김소월이가 쓴 시를 우리가 배웠어. 그런데 그때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 그 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두 남녀가, 청춘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해서 사랑에 빠졌어. 근데 여자가 아마 남자를 더 사랑하는 모양이야. 근데 여자들 눈치가 빠르잖아. 탁 어느 날 보니까 남자가
떠날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보내는 하는 말이, 나 보기가 역겨워. 지겨워졌으면, 지겨워져서 떠나실 때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자가. 내가 이제 지겨워져서 떠나신다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자가. 죽어도 표현을 또 이렇게 합니다. 거꾸로.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러니까, 이건, 그게 이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당신이 만약 나를 떠난다면 나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 그게 무슨 시요? 글자대로 읽으면 뭐예요? 뭐, 안 울면 안 우는 거지, 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고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지, 저는 하나도 감동을 안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뜻이요? 눈물 안 흘리겠다는 얘기요? 눈물 울다가 죽어버릴 거란 얘기야. 그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를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반어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반어법을 글자로만 읽으면 무섭기도 하고, 뭐, 분위기가 이상해. 그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많은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반어법을 반어법으로 보지를 않고 글자 그대로로 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무시무시 안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빠가 보기 싫어서 도망가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랑의 표현을 뭐예요? 강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세요. 나 눈물 안 흘릴 테니까. 그런데 그거를 더 거꾸로 해가지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얼마나 벌써부터 이 여자는 뭐요? 아직도 안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맛이야. 그래서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이 바로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반어법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반어법만 골라내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면 깜짝 놀래요. 와, 이거 내가 이거를 안 배웠더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뻔했구나. 만약 그 김소월의 시를 그냥 글자대로만 읽어버리면 뭐예요? 그럼 뭐 그 여자가 그 남자 하나도 사랑 안 한 모양이네. 이렇게 읽어버린다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었는데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도 사랑한 것 같지 뭐예요?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 대부분은 선지자의 글들, 예언들 이런 것은 다 시적인 구성이에요. 다 시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들은 그렇게 시로 표현을.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감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시적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고 뭐예요? 진실이라니까. 그런데 사실대로만 봐버린다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거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저도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보고는 상구야. 내 원수 갚을 때 네가 직접 갚지 마. 내가 네 원수 너한테 잘못한 놈에게 내가 더 화가 났으니까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아주 죽사발을 내놓을 거야. 그런 뜻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읽어보면 진노하심이 이게 아니야. 자, 보세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든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대신 갚아주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 읽어보면 황당하단 말이야. 어떻게 되죠? 네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허! 원수한테 어떻게 해주라? 자,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면, 맡기면 너는 내가 네가 원하는 원수를 잘 갚기 위하여, 잘 복수하기 위하여 너는 네가 할 일이 있다.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그 자식이 배고프거든 어떻게 밥해 먹이고 적어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친구가 그 녀석이 잠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네 새빵에라도 요즘 그 무슨 방이라 그래요? 요즘 뭐 고시 공부방? 고시원? 예. 네. 여기 고시원이 많아요. 지금 오래된 모텔들. 그래서 네 원수를 네 혼자 자기에도 편하지 않겠지만 네 고시원 방이라도 데렸다가 이렇게 추운 날 잘해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도 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멋지게 원수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멋지게 원수 갚아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냐면, 그 희한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그렇게 하면, 내 원수가 놀랄까, 안 놀랄까? 아니, 상구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냐? 그렇게 하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 무엇을 쌓아놓게 된다?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나는 라면 끓여, 어떻게, 내 고시원에 데려다가 잠도 재워주고, 추운데 떨지 말라고,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한잔 타주고, 그렇게 내가 내 원수한테 잘 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네가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왜 숯불을 올려놓는 게 돼? 숯불이란 건 뭐냐?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숯불이라고 할 때, 숯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면,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성경 공부하기가 다 잘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응? 컴퓨터 다, 숯불 탁 쳐서 탁 때리면 뭐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사용됐는지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타타타타 나와. 그걸 다 읽어보면, 아, 숯불이란 말은 이런 말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숯불이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말 성경은, 여기서는 숯불인데,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는 다 핀숯이에요. 핀숯은 뭐예요? 불이 버겋게 달아올랐다. 근데 숯불을 제가 일일이 구약 성경 찾아 들어가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숯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그럼 제단이라는 게 있어. 이제 그 제단은 재물을 태워. 태우는데 그 재물, 타 죽는 그 재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첫 칼에 찔려서 죽어요. 인간이 양을,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와서, 자기 손을 어린 양의 이마에 올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당신의 아들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린 양, 당신의 아들 예수는 나 대신 피 흘리고 죽는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권인이 찔러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찔려서 피를 흘리고 어떻게? 캬, 죽어요. 이제 그 어린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죄를 진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어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돼. 그때 가슴이 뭉클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다 이제는 좀 어떻게 이 세대를 고만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진해서 가지도록. 강제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이제, 그 양이 그 숯불에 불타요. 불타서, 근데 그 숯불은 결국은, 즉,
이제 양을 태울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름을 다 떼내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어느 부위에, 콩팥 주변에 기름이 많다. 그거 떼내라.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이 있다. 그게 기름이 많다. 그거 떼내라. 그래서 기름을 다 그래서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놓고 숯불로 태웁니다.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죄를 상징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우리 사람들이, 돼지가, 돼지는 먹는 게 막, 더럽잖아요. 그 더러우면 독소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돼지들이 막 그걸 먹으면 그 더러운 음식 속에 있는 독소들은 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기름에 녹아 들어가. 그래서 지용성 물질이라고 해요, 독소들이. 그래서 기름에 독소를 저장해 놨다가 그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름 해서 독소를 내보내가지고 이제 콩팥으로 배설을 하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은 절대로 안 먹게 되냐고 하면 기름과 뭐 콩팥을 먹으면 안 돼. 그래 기름과 콩팥을 떼가지고 이런 얘기는 이제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움 기름과 콩팥을 태우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엇이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불태우는 제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기름 속엔 뭐가 들어있다? 독소가 들어있다. 독소는 나를 죽여. 그 죽음은 죄를 상징해요. 그것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름, 그 독, 그 죄를 어떻게 다 자기가 대신 끌어안고 죽을 테니까 기름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와. 감동적이죠. 모든 기름. 그래서 기름이 탁 타면 하나님은 그래 이제 이 녀석의 모든 죄를 어떻게 내가 다 태웠다. 죄를 사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이 향기롭다. 왜? 죄인의 죄를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탄다는 말은 그 불은 성경에서 성령이 불을 상징한 겁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다 뭐요 없애셨구나 태우셨구나. 를 깨닫게 하는 그 제단의 숯불, 핀숯, 그것이 성령의 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뭐를 소멸시켜? 죄를. 그럼 이제 이런.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나 이슬람교도 같은 이 구약 성경을 같이 믿고 있으니까, 유대교나 이런 같은 구약을 거실 때는 이 돼지고기는 아주 나쁜 걸로 돼 있어. 왜? 돼지는 이 기름기가 또 굽잖아.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원래 아주 더럽게 먹는 그 쓰레기들 다 먹어 치우는 거니까 기름층이 두꺼워야 돼, 안 두꺼워야 돼? 왜? 더러운 음식 쓰레기들에는 독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소를 많이 먹고 독소를 많이 저장하려면 기름기가, 기름층이 두꺼워야 돼. 그러니까 삼겹살은 음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과학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숯불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떼먹은, 나를 사기친, 나를 배신한 그 원수가, 내 돈을 떼먹고, 저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뭐요? 완전히 떼먹은 내 돈 다 날리고, 자기 집도 날리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되어 있는 것을, 그 자식을 원수를 갚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네 고시원방에라도 데려다가 잘해주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숯불.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게 된다. 그 말은 어떤 성령이 역사해서, 숯불은, 불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고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게?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래서, 상구야, 그러면 네 하나님은 너한테 부탁하기를 나에게 잘해주라는 그런 하나님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지, 하나님은 원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같이 원수가 된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같이 이렇게 악한 놈을 네 돈 다 떼먹고 말이야. 너 아파트 하나 살라고 모아놓은 돈 다 떼먹고 너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잖아. 이런 나같이 나쁜 놈도 네가,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놈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네? 무조건적 하나님이네. 그럼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맞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와,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마음을 바꾸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거네? 물론이다. 네가 마음 바꾸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친구는 뭐요? 정말로? 그러면 너 언제 교회 가니? 다음 주일 갈까? 그럼 나도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네캉 같이 믿을 거야. 사람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그래서 상구야, 그러면 네 고시원의 방에서 일단 좀 같이 살자. 내가 알바 자리 구해볼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 살 그 녀석도 사기꾼 그 녀석도 싹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고시원방 하나 구해서 나가고 교회를 같이 댕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알바하다가 잘 보여가지고 손님이 보고 당신 취직시켜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 돈 떼먹은 거 어떻게 3년 만에 다 갚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수 방법을 의학적으로 적용을 하면 네가 암에 걸렸을 때 암을 미워하고 암을 공격하고 암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암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요? 나 정상세포로 돌아갈래. 또는 뭐요? 나는 이제 네 몸에서는 너를 해치고 살기 싫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좋겠어. 누구를 만나고 죽어? 하나님을 만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맨 끝으로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뉴 스타트는 여러분의 원수 암을 악으로 공격하지 않고, 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해 두셨습니다. 아시겠죠?